이렇게 해서 백원대교, 이렇게 해서 이 순환고속도로. 이거 착공했고, 이거 착공했고, 착공했습니다. 시청이 여기 있습니다. 한가운데고. 한가운데고. 성대 캠퍼스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거북성은 어때요? 여기인데. 깜짝이야, 거북성에서 서울대 주면. 예, 예. 이쪽에 서출장 있는 거. 저 웰파크가 11월 작년에. 예. 했다가 스키장 문 닫을 때 그때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스키장도 문 닫으라고 했을 때 문을 닫아서 그래서 마치 문을 다 떼고 이런데 보수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보수 작업 다 끝내고. 예,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예. 또한 지금 앉아 계신 이 브리핑 장소는 철저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좌석 이제 시흥 씨가 시민과 함께 서울대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합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행에 힘찬 출발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이제 시흥시에 사신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드디어 시흥에 건립되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 믿어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시흥시민 모든 분들께도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